안녕하세요. 모두가 처먹은 역사왕의 부처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1티어부터 3티어까지의 중국제 방공구축함이라고 부르기 조금 어려운 물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어요. 오늘 소개할 4티어는 바로 중국제 최초의 자국산 이지스함, 짝퉁 이지스함이라고 하죠. 바로 052C 란저우급을 분석해볼 겁니다. 특기할 만한 거는 란저우급이랑 3티어인 노저급이랑 동시에 건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란저우급이 중국의 최초의 자국산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실패할 걸 대비해가지고 노저급을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서 배치를 동시에 시켰던 거죠. 마치 보험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3티어인 노저급이 이전에 양산했던 2티어인 광저우급의 7000톤급 선체에다가 드디어 이지스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타면 배열 에이사 방식의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기존의 이지스함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물건이죠. 하드웨어적으로 따지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지스함들은 폐사 방식, 즉 수동 전자주사식이거든요. 이 란저우급의 레이더인 346식 레이더는 약 3500개의 송수진 소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존의 이지스함보다는 약간 작지만 어쨌든 능동 전자주사식, 즉 에이사 방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S와 C밴드, 듀얼밴드로 작동하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근근히 러시아제 레이더 카피해가지고 떠먹을지 말지 고민하던 그런 중국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3면배열 에이사 레이더가 뚝 튀어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실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히 서방제 조기경보기를 도입해가지고 쓰려는 사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말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천안문 사건이 터지죠. 인민들을 탱크로 깔아뭉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경악한 서방세계는 중국의 전략문자 수출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조기경보기도 또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쓰자 해가지고 자체적인 방공 레이더를 제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침 일본이 세계 최초로 해상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해가지고 잘 써먹은 걸 보고 우리도 일본한테 질 순 없지 해가지고 에이사 레이더 개발로 목표치를 올려잡은 겁니다. 중국에서 원래 러시아제 레이더 카피해서 생산하던 설계국과 전자장비 부품을 생산하던 설계국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될 리가 있나?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에이사 레이더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5호급 기술이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의외의 방향에서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기술진들은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빨리 조기경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러시아에서 A50 조기경보기를 사오려고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당시 소련 망하고 나서 이제 막 경제난이 심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A50 레이더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못 사와. 아씨 어떡하지. 이스라엘에 눈을 돌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야 팔콘 레이더 하나만 팔아봐. 그래서 팔콘 레이더를 사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진짜 이스라엘에 안 했거든. 팔지 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계약금까지 다 받았는데 레이더를 중국한테 판매하지 못하고 계약금 먹튀를 해야 됐었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러시아, 팔 수 있는데 미국이 막는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크로스! 의리! 가로치고 돈!으로 중국에게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비밀리에 말이죠. 러시아는 스카이워치라고 해가지고 푸즈메토프 항공모함에 달린 사면배열 방공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이 레이더의 기술을 갖다 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자주사식 레이더의 설계 방식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기적절하게 미국에서 스파이질이 대성공을 해가지고 원판 이지스 레이더의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어느 정도 빼올 수가 있었어요. 자국산 에이사 레이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헤이룽장성에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기 레이더랑 풍징 2000 중국제 조기경보기에 달린 중국제 레이더죠. 중국 해군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국산 에이사 레이더가 여기저기 배치된 걸 보고 나서 이거 사면배열로 만들면은 우리 이지스함이랑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국제 이지스함 사업도 이때 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는 현재 지금 돌아다니는 이지스함들보다 훨씬 더 나은 물건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은 비웃고 지나갈 정도의 성능이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걸 개발했던 설계국에서조차 이거의 능력을 딱 프레간 레이더, 솜브레맨니급에 달린 방공 레이더죠. 이거랑 동급으로 잡았거든요. 약 200km 정도에서 전투기 정도의 표적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거였는데 우수하다고 하긴 좀 어렵고 특히나 수천 개의 소자를 집적한 에이사 레이더 치고는 높은 편도 아니었으며 이지스함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성능이었죠. 이는 기술적인 모체가 되면 러시아제 스카이워치 시스템조차도 미국제 스파이1A, 그러니까 완전 초기형 이지스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랑 동급이라는 점에서 성능상 한계는 알만하다고 볼 수 있죠. 왜 뛰어난 하드웨어를 달고 나서도 이렇게
그렇게 성능이 안 좋을까?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저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자기네가 레이더를 설계하고 그 시스템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설계 기술들이 쌓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23들이 수동 전자주사식이라는, 사실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한 세대 아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막 1000km씩 보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충분히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하드웨어가 좀 구리게 나오더라도 소프트웨어 발로 다른 나라의 신형 방공 시스템들 갖다가 성능상으로 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게 되냐고. 러시아제 구형 레이더 막 시작거리던 시점에서 하드웨어만 새 걸로 뻥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던 당시에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몇 안 됐어요. 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밤새서 골머리 싸매고 작업을 해야 됐었죠. 근데 억지든 덮친 격으로 미국이 당연히 자기네 기술이 틀렸다는 걸 알아챘겠지. 그래서 중국이 뭘 개발할지 대충 다 알고 있었어요. 관련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획에도 없이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에서 주요 부품들을 갖다가 밀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밀수용 부품들은 크나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자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다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래서 이걸 따로 또 짜줘야 됐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을 다시 또 갈아넣어서 이거 프로그램을 짭니다. 돌입을 하고 보니까 작동이 안 되네. 알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 따로 이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서 장착을 해봤는데 호환이 안 됐어. 이런 삽질 들어갔다가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뭔가 이상한 야리꾸리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라저. 그런 대환장 파티를 겪고 나온 물건이 정상일 수가 없죠. 단순히 공중표적에 대한 식별 그리고 추적 능력만 가진 상태로 나왔고, 그 이상의 능력은 사실 바라기가 좀 무리였죠. 심지어 2010년대 초반까지도 난저급의 방공 시스템은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량을 많이 거쳐가지고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간신히. 난저급의 치명적인 단점을 또 이야기하자면은 자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하이용치 9에 있습니다. S-300V의 급초기형, 즉 70년대 말에 나온 물건을 카피한 홍치 9, 지상용 방공 시스템을 해상용으로 전하는 게 하이용치 9이죠. 사거리는 120km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루미네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조준을 유지해줘야 되는 반능동 레이더 방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론 346식 레이더가 일루미네이팅 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레이더라 가지고 이 송수신 소자 중에서 일부를 일루미네이터로 할당해 가지고 적기를 조준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반능동 레이더 방식 자체가 레이더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준을 다 유지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시요격 발수가 당연히 이지스함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전투 시스템조차도 이전에 선전급에 쓰던 범용구축 함용 시스템을 갖다가 방공구축 함용으로 급하게 시스템을 다시 짜가지고 늘린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대공미사일의 명중률 이슈도 굉장히 심각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S와 C밴드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가고차가 장거리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런데 일루미네이팅 기능 갖다가 S와 C밴드로 하려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안 받쳐주니까 당연히 명중률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형 S300 특징이 C스키밍 표적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데, 이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누적급에서 도입한 S300FM을 더 도입하려고 러시아 바짓가랑이 붙잡고 중국이 빌빌 짠 거죠. 물론 러시아가 팔 리가 없었지만요. 그리고 자국산 하이용치 9에 통합한 데도 무려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즉 2010년대 초반까지는 자국산 대공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없는 사실상 깡통이었다는 거예요. 대공미사일을 못 쓰는 방공구축함이 있다? 후속과정이죠. 부가적인 단점으로는 2014년에 난저급이 림페에게서 보여준 처참한 한포 명중률이 있는데요. 단순히 훈련 부족 문제가 아니라 성능 문제라면은 원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포 자체의 문제예요. 뭐 그러면 그냥 한포를 개량하면 끝입니다. 뭐 두 번째는 타격 통제 장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타격 통제 장비 자체를 개량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문제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자이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함은 바닥 위에 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좌우 앞뒤로 요동을 칩니다. 이거를 잡아줘가지고 일정한 조준선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자이로 시스템인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 포에만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이 자이로를 사용하는 다른 센서나 무장 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져요. 심지어 세 번째가 문제일 경우에는 346식 레이더조차 재기능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세 번째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냐? 일단 난저급이 급하게 6척에서 종료가 되고 다음 3급으로 넘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란저업 6척은 급하게 대대적인 개량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함으로서의 능력을 과연 발휘할지 나는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성능상 이점은 확실합니다. 러시아제 프레간 레이더를 갖다가 사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60도에서 적을 갖다가 감시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점이 많죠. 루저급과는 달리 헬기 경납고도 멀쩡하게 갖췄고요. 그리고 레이더 커버를 요상한 것이 어나가지고 자일리톤 레이더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뭐 장점이려나? 어쨌든 이것도 썰이 하나 있긴 합니다. 원래는 미국의 이지스 레이더처럼 평평한 걸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이 무지성으로 따라서 카피한 물건을 갖다 달아주다 보니까 레이더의 성능을 엄청나게 깎아먹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일리톨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배치한 게 지금 현재 레이더 커버입니다. 좀 우스꽝스럽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란저급에서 중국제 방공 구축함의 특징 세 번째가 발행됩니다. 바로 VHF 포장거리 탐지 레이더죠. 나중에 설명할 5티어, 6티어도 달고 나오는 이 VHF 대역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는 란저급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온갖 잡다한 레이더로 도배를 한 게 바로 중국제 방공 구축함의 특징 중 하나죠. 대체 이걸 왜 달았니? 라는 걸로 따져보면 이유는 두 가지 면입니다. 첫 번째는 초장거리에서 스텔스기나 혹은 다른 여타 표적들을 갖다가 탐지하기 위해서죠. 단점으로는 스텔스기를 탐지는 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추적은 안 되고 이걸로 대공미사를 유도해준다? 이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부정확한 오차가 나기 때문에 VHF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 방향에서 뭔가 오고 있어 라는 것만 경보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 방공 레이더인 346식 레이더가 장거리 탐지 능력이 그닥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200km 정도에서 적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코 높은 성능이 아닙니다. 이미 한 세대 이전인 키드급의 SPS-48E 레이더조차도 380km 거리에서 적기를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방공 레이더의 장거리 탐지를 보완해주려고 장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해보자면 란저급은 기존의 러시아제 혹은 동국권제 방공구축함에서 볼 수 없는 테러 새로운 트렌드의 특징들을 잘 담아내서 굉장히 진보적인 시스템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서방의 새로운 방공 구축함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잘 따라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성능은 이지스함이 비교 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될 그런 수준입니다. 함의 신뢰성도 낮으며 심각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실제로 전시에 전투함으로서 밥값을 해낼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군 내부에서는 레이더 자체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정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속가동 시간도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4티어인 란저급은 6척으로 마무리가 되고 바로 5티어인 훈민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